그날이 결국 찾아왔네요. 그리고 이번 넘치 농어도 어디서? 제주도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부산에 KTX 타고 처음 와서 강릉을 와서 지금까지 소개됐던 넘치 농어 어떻게 다른지 미친 거 아닌데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넘치 농어에게 매도의 묵념 이거 얼핏 봐도 사이즈가 장난 아닌데 좀 큽니다 눈까지 살아있네 네 어찌나 싱싱한지 진짜 살아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주도에서 낚시로 잡은 넙치농어인데요 낚자마자 그 자리에서 심해 작업을 한 뒤 피를 뺐습니다 근데 넙치농어를 보내주시는 분이 방열 작업에도 도가 튼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아니 근데 아가미가 허예요 또 냄새는 하나도 안 나 근데 전체적으로 연핑크예요 피가 얼마나 쫙 빠졌는지 아가미색이 뽀얗게 돼서 왔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어쨌든 하도 크길래 몸 길이를 한번 재봤는데요 몇인가요? 100 정도 되는데 지느러미 갖고 사기치면 왜냐면 지느러미 여기가 더 길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하면 여기 101인데 아마 이거 뭐 살아있을 때는 101cm 나왔을 것 같은데 기록 아니면 기록 참고로 우리나라 넙치농어 최대어 기록이 101cm라고는 하는데 약간의 개측 오차를 감안해도 오늘 온 게 올해 최대어는 충분히 될 듯하네요 보내주신 사장님 얘기로도 근 3년간 잡힌 중 가장 큰 녀석이랍니다 아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 잠시 사장님 넙치농어 컬렉션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최근에 잡은 것들이랍니다 몇 개월을 쫓아다녀도 한 마리도 못 낚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무게는? 그럼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저희는 길이보다 무게가 중요하죠 6kg까지만 개측이 안 되거든요 이게 10kg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10kg가 넘지 않으면 팔이 떨리지 않습니다 10kg가 넘지 않으면 팔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 주무관 라이브에 주먹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먹이 쑥쑥 들어가네요 빨리 손질해서 맛이 어떤지 알려드려야 하는데 특이한 생선만 보면 구경하느라 바쁘네요 그리고 이 넙치농어가 왜 전설의 생선인지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다시 TMI 시간입니다 얘네는 흔히 전설의 농어로 불리면 낚시꾼들에게 도전의 대상이자 로망으로 여겨지는 물고기입니다 개체수가 적어서 희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넙치농어의 습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 농어와 달리 넙치농어는 이렇게 파도와 조류가 거센 갯바위에 살거든요 그래서 넙치농어를 노리는 앵글러들은 이런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포인트 자체가 도보나 선박으론 진입도 불가능한 곳이 많아서 슈트와 조끼, 헬멧까지 안전장비를 갖추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바로 락쇼 게임이란 낚시 장르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얘는 주의보가 떨어지는 강풍이 불고 파도가 거센 날 나타난다고 해요 몸과 누기도 힘든 낙조권에서 일반 농어보다 더 크고 힘센 녀석과 싸운다니 정말 익스트림한 말 그대로 상남자의 낚시입니다 얘네들이 왜 귀한지 설명이 됐을까요? 요게 시장에선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출조에 나서서 찍으신 사진들인데 왜 낚시꾼들의 로망인지 알 수 있겠네요 넙치농어도 잘생긴 미나 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어들은 위에는 블랙 아래는 이제 은색으로 은은하게 크롬 색깔을 띕니다 그에 반해서 좀 못난이 넘농들은 그냥 다 은색이에요 그런 애들은 암컷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얘는 인기까지 있는데 사이즈도 큰 애인데 하여튼 근데 왜 땄는데 알라고 아니 그니까 오 암컷이에요 젠장 수컷이든 암컷이든 요런 애들이 예쁜 애들이에요 블랙 크롬이나 아주 귀한 거고 올 하얀거는 그냥 쌈마에 그럼 손질하고 맛을 보기 전에 넙치농어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고요? 복습하는 셈 치고 두 번 보세요 먼저 대가리와 등이 이어지는 부분이 곱추처럼 크게 휘어 있어요 등쪽 체구가 이렇게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 넓적한 체형 탓에 넙치농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런 명도 같은 의미의 히라스즈키입니다 다음은 꼬리지느러미 모양새입니다 넙치농어의 꼬리지느러미는 이렇게 끝이 거의 일자 형태예요 뿐만 아니라 이 꼬리자루도 다른 종들보다 무척 두껍습니다 그 밖에 특징 몇 가지를 더 보면 대가리가 작다 대가리 자체가 작습니다 체구가 높아서 더 그렇게 보여요 역시 사람이나 생선이나 비율이 좋고 봐요 그리고 체구가 높다 체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빵이 뚱뚱합니다 아주 근육질이죠 이 정도면 살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몸통 두께도 굉장합니다 또 다른 넙치농어의 특징이라면 바로 요 배지느러미가 검은색을 띈다는 거예요 농어나 접농어는 배지느러미가 하얗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 기준이 됩니다 간혹 가슴지느러미 색이 검으면 넙치농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 농어나 접농어 중에도 가슴지느러미는 까만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넙치농어와 다른 농어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슴이 아닌 배지느러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넙치농어는 등지느러미들과 꼬리 까지 모든 지느러미가 검은색입니다. 꼬리 모양도 농어랑은 조금 다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꼬리 지느러미도 다른 농어와 달리 일자형에 가깝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비늘도 아주 멋집니다. 마치 금속으로 된 갑옷 같은데요. 정말 블랙크롬 같은 느낌이 포스 넘칩니다. 멋있긴 하네요 뭔가. 되게 포스 있게 생기긴 했네. 그럼 손질 들어갑니다. 비늘부터 부지런히 칩니다. 다행히 비늘 치긴 쉬운 타입이에요. 자 이제 다 벗겨냈어요. 아 오롯이 해볼 건데요. 일단 갈 거예요. 아직 안 갔어. 아, 이 칼만 보면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칼 뭐예요? 야채 칼. 잘 들어갔어. 이것만 보면 이렇게 좋아요? 뱃속이 기름 덩어리입니다. 기름 덩어리. 와 장난 아니네. 그냥 내장 지방이 아니고 진짜 내장을 감싸고 있어요. 아니 다 지방이야 진짜. 슬개. 슬개가 이렇게 커요?
심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 그 넙치농어가 간직하고 있던 심장입니다. 간덩이가 부었어요. 아씨. 이 녀석 간을 끄집어냈는데 간도 크죠. 진짜 간덩이가 부었네요. 이거는 까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칼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살 뒤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생각처럼 들어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비싸고 귀한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걸 조질까봐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으신 거죠? 아 그럼요. 핵감일 뿐이죠. 넙치농어는 이렇게 포를 다 떴습니다. 이만큼만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탈피 작업까지 완료했고요. 보시다시피 벗겨낸 껍질이 상당히 두툼합니다. 오늘은 한 덩어리만 썰어서 다시 회맛을 볼 예정이에요. 새도마 깨끗한 도마 아주. 그나저나 처음 보는 못 보던 가란자루가 미니어처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제가 충무공 덤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오직 숙성문을 위한 맞춤 제작. 여태껏 숙성문을 봐온 중 오늘 처음으로 칼이 시원시원하게 잘 드네요. 이건 상당히 진귀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딱 눌렀는데 느낌 이상해서 봤더니 이게 칼등이 아니라 칼날인 거예요. 근데 손을 안 닿죠. 칼 무뎌갖고 이래갖고 지금. 비늘을 굉장히 깔끔하게 안전하게 칠 수 있다. 아무튼 깔끔하게 썰리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회는 다 떴고 껍질과 내장은 데쳐서 먹어볼 겁니다. 보시다시피 껍질 두께가 상당해서 좀 오래 데쳤습니다. 다른 생선 껍질처럼 몇 초 데친 익질 않더라고요. 꼭 무슨 돼지 껍데기 같네요. 이것은 생선 껍질이 아닙니다. 진짜 두껍네요. 간도 좀 더 넉넉히 데쳐주고 됐다! 먼저 넙치농어 회고요. 넙치농어 내장 수육입니다. 빛깔이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번에 맛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매덕 갖고 왔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한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간만에 다시 한번 먹어봤는데요. 예전에 먹었던 거에 비해 살에 꽤나 감칠맛이 돕니다. 끝맛에 미원 같은 감칠맛이 오래 남아요. 근데 희한한 건 기름진데 기름지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핑크빛 도는 혈압력 부위가 맛이 아주 진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 식감의 경우 역시 수분감이 좀 있네요. 이건 종특인 듯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단단한 거는 거리가 좀 있어요.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넙치농어의 수분을 빼내봤는데 정말 물이 엄청나게 나왔다네요. 저렇게 몇 번이 나왔답니다. 수분 제어만 충분히 잘 되면 아주 쫀득한 식감을 냅니다. 육질이 뭔가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지방감이 헤비한 것도 아니지만 천천히 씹다 보면 은은한 풍미가 올라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다음으로 데친 껍질도 먹어봤는데요. 껍질은 특유의 젤라틴질 식감을 즐기는 부위죠. 근데 이게 두께가 있다 보니 그 탱글탱글함이 엄청납니다. 입안에서 탱탱볼 마냥 이리저리 튀는 느낌이에요. 껍질 안쪽에서 의외로 달큰한 맛도 제법 돌고요.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이건 아직 생기다만 알집입니다. 근데 알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빈 껍데기라서 딱히 특별할 건 없었네요. 그냥 지겅지겅 했습니다. 다음은 간입니다. 생선 내장 중 가장 맛있는 부위죠. 간 특유의 고소하고 녹진한 맛이 역시 좋았고요. 무엇보다 일단 간이 커서 좋더라고요. 이 내장들을 털어놓고 탕을 끓여 먹어도 그렇게 맛있다던데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넙치농어 맑은 탕이 생선탕 중 그야말로 1티어랍니다. 잡내는 없으면서 굉장히 진하고 기름진 육수가 우러나온다고 해요. 그 맑은 탕을 아직 못 먹어봤네요. 어쨌든 이번엔 위인데요. 꼬득꼬득한 식감이 재밌는 부위입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좋고요. 대체로 내장들이 맛이 좋네요. 어쨌든 넙치농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생선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설의 물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일전에 부산 최고의 눈볼대와 고등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더 바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동안은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국내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는 최상품 생선만을 취급한다고 했던 바로 부산의 고등수산입니다.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국내에 이분처럼 넙치농어를 많이 잘 잡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넙치농어 귀신입니다. 피드에도 온통 넙치농어 사진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넙치농어는 업장에만 예약 판매를 하셨지만 요청이 많아서 앞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소매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예약은 연중 받고 주문된 물건은 바로 잡아 깔끔하게 전처리해서 항공 배송으로 보내주신답니다. 가장 궁금하시 단가는 현재 이렇고 시세는 변동이 있겠죠? 말씀드리지만 넙치농어는 가성비와는 거리가 먼 저렴한 생선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잡아내는 녀석들인데다가 제주에서 오는 항공 운송료를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전설의 농어에 도전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자세한 문의는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